20년을 먹었는데 이게 익숙해서 그런가? 66 반? 66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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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. 아. 오. 아. 자신 있게 오. 이름도 얘기하는 거. 오. 와. 본인 소개요. 예. 오야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지연 25살입니다. 네. 아니, 보여주는 영상을 지금 바로 봤거든요. 이 평소에 저렇게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? 네, 평소에 먹는 걸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. 아니, 마치 남의 집에서 밤에 급하게 먹고 빨리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조용한 가족 보는 것 같은 느낌. 약간 허겁지겁 이렇게 막 드시는 것처럼 보여요. 네. 원래 저렇게 드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또 워낙 저녁이니까 그냥 이제 막 밥을 그냥 빨리 좀 조용하게 먹는 거예요. 아, 왜 이렇게 늦게 먹는 거예요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먹었었고요. 미치겠다. 저는 이제 몰랐죠. 그냥 당연하게 뭐 다 그런 거 아니야? 했는데 당연하게 애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니까 약속을 6시, 7시에 잡는 거예요. 밤 약속을. 저녁 약속을? 야, 이런 미친거 11시에 먹어야지.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만나냐고 했더니 밥 먹어야 된다고. 그래서 어머니가 뭐 직장에 다니셔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는 이유가? 아니요, 결혼 생활 이후 쭉 전업주부. 전업주부신데요? 식구들이 전부 다 아빠도 퇴근이 늦으시고. 아닙니다. 정시에 퇴근하셔서 보시면 7시? 아, 그럼 배고플 텐데 아빠가. 아, 그 어머니가 왜 그러면 늦게 주시는 거예요, 밥을?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고민이니까 왔죠. 근데 그걸 몰랐다잖아요. 어머니 왜 그러지? 야. 아니 모르니까 그동안 집에... 질문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아니, 남들 이거...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. 다른 가족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. 네. 그렇지, 그냥 어머니 이 상황이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. 아니, 그럼 몇 시부터 아버님... 준비를 해요, 그럼 엄마는? 한 9시쯤부터 장을 보시고요. 9시쯤부터 장을 보시고요. 9시에 장을 봐요? 어디서? 아니, 24시간 마트가 마트가 문을 닫았다. 24시간 마트. 9시쯤 되면 마트가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. 맞아요. 백화점도 세일하잖아요. 일부러 그때 문 닫을 때가 되게 싸. 기다렸다가 음식이 싸거든요. 퇴근을 하면은 집에 가면 뭐 7시 돼서 배고프면 어떡해요? 기다려야지. 엄청 배고프잖아. 그 참아요, 막 이러고? 아니요. 군것질을 먹 긴 하는데 근데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. 엄마 나 바나나 먹고 싶은데 하나 못 먹어도 돼? 안 되면 못 먹는 거죠. 아, 이게 식사 전에 뭘 먹으면 안 되니까. 네, 좀 맛이 없게 먹으니까. 아니고 퀴즈 프로 같아. 너무 우리도 정말 안녕하세요는 이런 사연은 처음이에요. 아니, 그럼 처음이에요. 본래 보통 10시, 11시면 야식을 시켜 먹는 그쵸. 시간이잖아요.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. 치킨이랑 이런 거 시켜 먹고. 야식은 1시쯤에 시켜. 1시쯤에 시켜. 오더 끝날 때쯤, 마감 때쯤. KBS.